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산 용의 출연 기획 프로듀서 송은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감독님 그리고 배우님들 모시고 무대 인사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 이렇게 극장을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산 용의 출연의 감독 김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 잠실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데도 무척 덥더라고요. 아무쪼록 한산 용의 출연, 한산해전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네. 엄선이 또 어떻게 활약할지도 궁금하시죠? 네. 제가 명량 이후로 8년 만에 여러분들한테 성실히 그리고 굉장히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생한 회전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한 부분이 우리 여기 멋진 배우들의 열연과 그리고 훌륭한 스텝과 그리고 그동안의 많은 어떤 기술적인 성취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생히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어떤 감동과 울림으로 분명히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영화를 선보입니다. 어쨌든 재밌게 보시고요. 그리고 바로 우리 멋진 변요한 배우에게 마이크 넘길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요한입니다. 에이, 뭐,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화를 2년 전에 촬영을 했고, 이번에 개봉을 했는데요. 우선, 밖에 온도가 35도가 넘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 극장을 찾아주시고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시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촬영하면서 정말 고생도 많이 했고 정말 그 갑옷의 무게도 견디며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했다라고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영화를 보시면 느끼실 것 같고요. 한산 보시고 한산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예매지예요. 안녕하세요. 박대리입니다. 실제 전투가 여름에 벌어져가지고요. 재작년 여름에 이런 더위에 모든 배우분들이 갑옷을 입고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원한 극장에서 가슴 아픈 역사지만 승리의 역사를 정말 시원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항해 준사 역할을 맡은 김성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주말에 이렇게 나오는 게또 더운 날씨에 쉽지 않을 텐데, 또 같이 오신 분들, 분명히 굉장히 소중한 분들하고 같이 오셨을 텐데, 저희 영화를 잘 보시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네이버 평점도 남겨주시고, 뭐 시간 되시면 한산도 한번 더 보시고. 네, 아니 뭐 4DX 이런 것들로 물어보셨는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도 이제 4DX로 배우분들이 한번 더 보기를 저희도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만큼 재밌다고 하니까 오늘 좋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주말 건강하게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키자카 사의 역할을 맡은 이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영화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선배님들과 저 그리고 진짜 되게 뜨겁게 촬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뜨거웠던 여름이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원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현명 장군 역의 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뭐라고요? 잘생겼어요. 네, 소름 끼치죠.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소중한 주말 시간을 저희와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저희가 압도적인 속도로 오늘 아침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빠른 시일에 200만 관객도 돌파할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영화 보시고 정말 좋은 느낌을 받으셨다면 좋아요, 꾹꾹, 댓글, 압도적 후기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뚜기입니다. 네, 다음 여름날 이렇게 저희 영화 한산을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후회 없는 영화입니다. 정말 재미있게 봐주시고 정말 평점을 저희 TPM 데뷔곡이 10점 만점에 10점! 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노보드 해설위원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인사를 드렸던 십잡스 박재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와타나베 신치몬이라는 외장역으로 나오고요. 네, 외군 아니고 외농 아니고 외장입니다. 오늘 제 생일이에요. 10월 30일. 생일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으면 집에 가셔서 정말로 10점 만점에 10점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 시간 많이 뺏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벤트를 간단히 진행할게요. 누구세요? 커플이세요? 결혼할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남자분이 좀 남자분이 늦었는데? 여자분이 때리시는 거는 기쁨쳐보셨거든요? 이럴 때 두 분께 선물이 필요합니다. 네, 바로 오태기 우리 사랑의 아이콘이죠. 우리 배우 오태경 씨가 은수저, 거북이가 새겨져 있는 은수저를 선물로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김성규 배우님, 이서준 배우님, 그리고 우리 박혜윤 배우님도 한번 가시죠. 저희 앞에 계신 분들께 그냥 저희 저요 지금 나가는 길에 저희가 인사를 하고 인사를 하고 나가는 길에 저희가 사실은 여러분 영화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 너무 많이 뺏으면 안 돼서 죄송하지만 가까이 있는 분들께 저요 네, 저희 그분의 감독님 네 쭉 후회 한번 하고 가시죠. 네. 네. 자,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볼 준비 됐어요, 혹시? 네!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으면 소리 질러! 후! 자, 그러면 저희가 한 사람을 다 같이 출전을 하면서 영화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십시오. 한 사람! 출전! 자, 배우님, 감독님, 제가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세요, 여러분.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퇴장하면서. 앉아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보세요, 여러분. 10점 만점에. 10점! 네.